그래서 문화에서 85년도에 6월 달에 구속이 돼서 86년도에 1년 동안 깜빡이 하다가 반성문을 쓰면 내고를 준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네들이, 응? 단체가 약속만 지켜도, 조금만 양보만 해도, 누가 그때 대모합니까?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도 생각난다 동생들이 아 나도 나이키를 신고 싶다 같은 자리 몸 폭발 덕고해 구 한마디 시하라 그러니까 나도 나이키를 신고 싶다 아유 그 어린 17살 먹는 동생 중학교 갓절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귀여운데 연락도 못하고 있네요.